Ambassador, thanks very much indeed for joining us in the program. China's new leadership made their debut last year, and the coming two sessions meetings will mark another milestone in China's political society. So, my first question is: How do you think this new leadership will affect the future of China? Uh, 결과를, uh, uh,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통해서 uh,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롭게 이렇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어서 어, 빈부 격차 문제라든지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또는 부정 부패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을 어, 대처하겠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어,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지도부가 어, 특별히 이제 다섯 가지 부문에서 정치 사회 문화 어, 이 생태 문명관 같은 오일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제시를 하고 이것을 수행함으로 해서 아름다운 중국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그런, 어, 그런 내용 그리고 2020년도에 소강사회를 완성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주의 깊게 봤고 어, 이제 3월 양해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돼서 뽑히는 지도부가 지도부 인사들이. 작년 18차 당대에서 그 제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착실히 어, 이행할 것으로 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길 것으로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any anti-corruption, education reform, housing price regulations, and even government organization reforms. So, Ambassador, which specific area are of the most interest to you? Well, in any country, we can 그런 점에서, 어, 교육 개혁 문제라든지 부동산 그 가격 유지 문제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같이 큰 과제인데, 어, 특별히 이제, 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또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대표적으로 환경 오염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또 부의 축적이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문제 해결책을 어 어떻게 분명히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 배우고 본받을 점을 말씀을 하자면 교육이나 그런 부동산 대책 서로 지금 경험도 많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그 그런 실적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도 이제 환경 오염 문제 또 부정부패 척결 문제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두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얻게 된 어떤 그 경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양국이 잘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반면에 중국은 그동안 아주 안정적인 정권 교체라든지 또 어떤 새로운 정부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해오는데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또 저희들이 열심히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Ambassador, what do you think of the future of China and ROK relations? What are the potential pros and cons? 우선 한국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선출된 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 중국 국민들이 아주 따뜻하게 축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당선인 특사의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년이 양국 수교 20주년이었고요. 그래서 양국은 그 20년 동안 이룩한 여러 가지 발전 내용을 경축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을 강화하고 심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가깝고 또 아주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생겼습니다만은 우리 양국 정부는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을 시킴으로 해서 양국 관계를 더욱 더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입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당면한 어떤 과제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20, 앞으로의 새로운 20년, 5년, 10년, 20년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느냐 하는 어, 어떤 그 발전의 청사진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어, 양국 그 외교부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주 즐거운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으로한 어, 가지 더보시자면 이제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가 어,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우리의 공통 과제인데 어, 그런 과정, 그런 과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한반도의 한쪽에서 이제 뭐 핵실험을 하느니 이런 식의 그좀 아주 그 호전적인 또 비정상적인 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어, 지혜를 발휘해서 어,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지속적으로 가져 가겠는가 하는 것이 Ambassador, thanks very much indeed for joining me in the show.